그다음에 여러분 그 38페이지 몇 페이지? 38페이지 문제 17번. 문제 몇 번? 17번. 자, 보면 여러분 그 중에 사기 강박에 대한 의사표시 옳은 것을 고르면 했죠. 기역, 부작위, 기망 될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부작위가 기망되는 경우는 늑자 단어가 와야 되죠. 부작위 하면 침묵을 가리키잖아요. 그지? 늑자 뭐가 기억나야 되노? 고지의 의무.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침묵 부작위 하면 그것도 기망이 될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제3자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으면 제3자의 손해배상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뭐 취소하든 안 하든 취소와 별도로 상대방하고 별도로 제3자에게 불법행위를 가지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 다음에 여러분 그 고소고발 나오면은 무슨 뭐 고소고발 나오면 고소고발이 위법성이 없고 기망 강박이 안 되려면 두개 목적수단 두 개가 모두 정당해야. 그럼 고소고발 나오는데 두개 중에 어느 하나가 부정 정당하지 못하다 이런 말을 하면은 뭐 수단이 정당하지 못하거나 목적이 정당하지 못한 둘 중에 어느 하나가 정당하지 못하면 뭐가 강박이 될수 있다. 그래서 고소고발은 부정한 이득을 취득을 목적으로 자 그러면 목적이 부정하면 뭐 강박행위에 해당하고 위법성이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한다. 그래서 옳은 것은 어느 거 기역 지금 됐습니까? 예. 다시 합니다. 디귿 잘 냅니다. 디귿은 몇 개가 정당해야 강박이 되지 않고 위법성이 없노? 두 개. 목적과 뭐? 수단. 그 다음 제3자 사기는 제3자에게 불법행위를 가지고 손해배상은 뭐? 취소 여부와 관계없이 취소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제3자의 불법행위를 가지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이고. 그 다음 부작위 침묵은 아까 무슨 의무가 있다면 고지 의무가 있는데 침묵하면 기망이 될수 있다 없다? 있다. 사기가 성립할 수 있다. 그래서 맞는 건 기억. 자, 18번 갑니다. 옳지 않은 것. 1번. 수신이 기재가 명료하지 않아. 끊고. 자, 지금 수신이니 누군지 모른다. 그럼 누가 받아야 알수 없는 경우는 절대로 도달되지 않는다. 뭐 되지 않는다? 도달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틀린 건몇 번? 1번. 그 다음에 2번. 뭐 당사자가 아닌 가족에게 전달되어도 도달된 걸로 보고 격지자의 계약은 언제 승낙의 통지가 발송한 때 승립 핵심 단어 무슨 입 승립 그다음 4번 공시송달 그다음 5번은 효자는 언제만 능력이 있으면 된다 할 당시에 맞습니까? 예 사망에도 효력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19번 갑니다 옳지 않은 거 1번 맞고 도달한 때 원칙적으로 특별한 말이 없으면 뭐한 때? 도달한 때. 자, 공시송달하면 두 가지 요건. 표자의 과실 없이 주소 상대방 몰라야. 근데 과실로 함으로는 공시송달할 수 없다. 틀린 건몇 번? 2번 이렇게. 그다음 3번은 할 당시에만 능력이 있으면 하고 나서 제한능력자에 대해서도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청약은 주어. 무슨은? 청약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은 무슨 기간? 상당 기간 내에 받지 못하면 효력이 어떻게 한다? 잃는다. 이걸 승낙적격상실 이렇게 하고. 상대방 의사표시를 받은 때 제한능력자인 경우. 자, 상대방이 제한능력자다. 도달되어도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 사람에게 뭐할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그러나 누가 알거나 법정 대리인이 알거나 제한능력자 스스로가 도달을 주장하면은 누가 안 걸어보고 법정 대리인이 안 걸어보고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예. 자, 갑니다. 적중 사례 예상 문제인데. 자, 갑은 정녀 의사도 없이 을에게 자기 소유 부동산을 정리하기로 약속한 후그 이행으로 을에게 위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했습니다. 옳지 않은 것. 자, 정여 의사 없이 정여하기로 약속한 후 이전해 주었습니다. 이 뭐고 제목 붙여라? 비진이. 무슨 진이? 비진이. 그럼 비진이, 자, 비진이.
무슨 진이? 비지. 의사 없이 정려하기로 약정하고 약속한 후 정여 을에게 이전해 줬다. 무슨 진이? 비진이. 비진이 핵심. 상대방에 따라서 결제한다.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그대로 뭐하다? 유효. 알았거나 알 수 있다. 감히 입증하면 찾아올 수 있다. 근데 이미 선의 제3자에 가버렸다.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옳은 거 됐습니다. 갑은 정여의 진정한 사람을 이기면 을의 선의하기와 관계없이 OX, X, 을이 선의 및 무과실 그대로 뭐하다? 유효. 악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뭐? 무효. 그래서 딱 읽으면서 이게 비진이다. 비진의 포인트는 누구에서 결제한다? 을. 을. 근데 1번은 을의 선악 관계없이 하니까 OX, X. 그 다음 2번, 을이 계약 체결시에 가위의 정리 없음을 모른 경우, 자, 선인 경우. 자, 어? 을은 만약 확실하게 유효가 되려면은 선의 및 뭐라야? 무과실에. 일단은 모른 경우 정여계약은 유효함으로 을은 부동산 소유권을 뭐한다? 취득한다. 자, 요건이 되려면 모르는 것뿐만 아니고 뭐가 없어야? 과실이 없어야. 뭐가 없어야? 과실이 없어야. 선의 및 뭐라야? 무과실에. 그래서 2번도 무과실이 없기 때문에, 무과실이란 말 없기 때문에 X. 어리 계약자 없음을 알았더라도, 뭐 하더라도? 알았더라도 악이다 하면 뭐? 무효. 그 다음에 4번, 어리 계약자의 주의를 다했더라면 가볍게 정리 없음을 알 수 있었을 경우 하면 이거 과실이 있다. 뭐가 있다? 과실이 있다 하면 유효, 무효, 무효. 그 다음, 을이 사정을 모르는 제3자 병에 전매한 경우 하면 일단은 자, 선의의 제3자에 가버렸다. 뭐, 유효가 되든 무효가 되든 병은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어떻게 한다? 취득. 맞습니까? 예. 갑은 무효를 주장하여 병에게 이전 등기 말소할 수 없다. 동그라미. 갑은 없다. 하니까 맞는 건 몇 번? 5번.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 2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 자, 1번 판례인데 틀린 거 찾는데. 자, 비록 갱상 재산을 강제로 빼앗긴다는 게 표자 본심에 잠재되어 있다 하여. 또 핵심 단어. 그렇지. 본심에 잠재되어 있다. 본심에 잠재 별 볼일 없다. 법적 아무 효과 발생하지 않는다. 표자가 강박에 있으면 정려하기로 하고 정려 의사표시 한 이상. 핵심 단어. 어, 그렇지. 정여하기로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정여 의사표시 한 이상. 일단 의사표시 있는 거로 본다, 없는 거로 본다, 있는 거로 본다. 일단은 그대로 마다 유효. 결려됐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건 진이 비진이, 진이, 진이 진이 잘 나온다. 비진이다 하면 OX, X 진이. 2번, 무리를 일으킨 사립대학교 조교수가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건 믿고 사퇴 수습을 위해 이사장 앞으로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이것도 무슨 진이다? 비진이. 자, 비진이는 누구? 이사회가 모르고 있다. 그대로 뭐다? 유효. 알고 있다. 뭐? 무효. 이사회가 그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동그라미. 아니라면 한번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그대로 뭐다? 유효. 그 의사표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판례. 지금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풀이는 답을 맞추는 게 아니고 제가 무슨 말 할 것 같습니까? 문제풀이는 답을 맞추는 게 아니고 빨리 관심법. 궁예가 하는 관심법 딱 보면 답을 맞추는 게 아니고 뭐 지문에 있는 내용을 공부하고 기억하는 거라고. 비슷한 게 시험에 나온단 말이지. 그럼 아까 읽어서 뭐하고 이해해서 푸는 게 아니라 이미 뭐하고 있는 걸 가지고 알고 있는 걸. 그래서 문제풀이는 무슨 그레이드다? 그렇지. 기본 공부했는데 업그레이드라고. 이제 세부적으로. 평소에 안 봤던 거. 그럼 여러분 수업 시간에 6월달까지 한 거는 뭘 했냐 하면은 기본적인 시스템을 공부했거든. 시스템과 쟁점을 공부했는데 그거를 이제 구체적인 문장을 가지고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문제풀인데 문제풀이는 답을 맞추는 게 아니라
뭐, 문, 그, 어? 만약 옳은 것 하면은 옳고 네 개는 틀린 것인데 네 개를 어떻게 맞게 고칠 수 있는 방법. 그럼 네 개는 왜 틀렸는가? 이렇게 해서 틀렸구나. 있다를 없다 해서 틀렸구나. 안 가면 없다 돼 있는 걸 있다로 하면 여기 맞구나.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이제 공부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공부하는데 막 답만 맞추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잘하는데 시험에 실패하는 사람이 있거든. 왜냐면 그 사람은 문제 풀 때 뭐만 뭐 답. 그러면 이제 거기서 가장 그 약점이 뭐냐면 장수생이 있거든. 무슨 생? 어, 장수생이 있다고. 아까 3개월 만에 합격했다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3개월 앞에 벌써 지금 3년 떨어졌거든. 자꾸, 어? 장수생이 있잖아요. 그럼 장수생은 내용을 다 안다고 딱 보자마자 이게 답이었다. 근데 왜냐면 그 사람은 답만 맞췄기 때문에 그게 장수생. 장수생은 계속 장수생. 여러분, 그, 노량진의 공무원, 공무원. 공무원도 장수생이 있잖아요. 왜냐면 그 장수생은 뭐냐면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고 그 장수생은 공부하는 방법을 바꿔야 된다고. 그래서 이게 사립대학교 조교수 이렇게 나오면, 아, 무슨 진이, 비진이, 누구에서 결정한다? 상대방. 그러면 근데 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 말은 국어. 뭐 했다? 뭐, 몰랐다. 면 그대로 뭐하다? 유효. 3번 갑니다. 3번 핵심 단어 찾아라. 어? No. 공무원이 답이다. 공무원이가 답이라고. 공법행위. 공법행위는 비진이 공 저번에 저 소송행위, 공법행위, 음수행위 그 세 개 같이 간다. 그거는 비진이 통정 적용되지 않고 이루어졌다. 그대로 뭐다? 유효. 그 여러분 아마 공법 시간에 아마 우리 그 이재욱 선생님은 그런 거 잘 설명하셨을 건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행정행위의 뭐 공정력이라고 아마 설명했을 것 같은데. 무슨 행위의 공정력? 지금은 국가나 권력기관이 행위하는 걸 행정행위라 하잖아요. 무슨 청이? 행정청이. 행위하는 거를 행정행위라 하잖아요. 행정청은 법률 규정에서 하잖아, 그지? 그걸 무슨 행정이란다? 법치행정이라고 그러다. 여러분, 행정청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그렇지. 무조건 법에 규정이 있어야 되거든. 그게 어떤데, 예를 들면 뭐, 어떤 사람이 힘든 이웃 주민이 뭐, 주민센터 가서 뭐, 이렇게 구제할 수 있는 좀 도움을 줄 수, 규정이 없어가지고, 안 됩니다. 무조건. 그걸 무슨 행정이란다? 법치행정. 그지? 하는데, 그래서 항상 법에 있기 때문에, 행정청이 행위했다. 일단은 무조건 뭐하다? 유효하다. 그걸 행정행위의 무슨 역이란다? 공정력이란다. 공정력. 공정력이라고 한다. 그럼 이건 어디서 발생하냐면은 지금은 행정청이지만 옛날에는 국왕, 왕. 왕은 잘못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왕은 너한테 죄가 있다고 생각한다. 풀어라 빨리. 어? 어. 무조건 네 죄를 누가 알렸다? 네가 알렸다. 그러니까 국왕은 뭐 하지 않는다? 잘못을 하지 않는다. 거기서 출발한다고 이게. 그래서 행정청이 어떤 지금은 행정청이 어떤 행위를 하려면 법의 규정이 있어야 되고 행정청이 어떤 법에 의해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일단 이루어졌다 그대로 뭐다? 유효. 그래서 이제 그럼 거기서 만약에 나는 억울하다 다투잖아요. 또 법원에서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일단은 행정청이 행위한 거는 그대로 뭐다? 유효.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다. 비진이 통정 차고 어? 사이강박 공법행위는 적용되지 않고 이루어졌다 무조건 뭐다? 유효. 그렇지. 그래서 대표적으로 잘 나오는 게 2번 그거. 공무원이 비진이 어쩌고 저쩌고 막 하잖아요. 내용 필요 없다.
비진이 적용되지 않고 이루어졌다. 무슨 방이 알고 있어도? 알고 있어도 유효무효, 유효. 잘 나온다, 그거. 판례. 그 다음 4번. 마음속으로 말하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그 별 볼 일 없고 당시 상의 최선이라 판단하여, 자, 최선이라 판단하여 다음에 무슨 표시, 의사표시 하였을 경우 일단 진이 비진이 진이 내심적 효과 의사가 결여된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한다. 해석할 때. 5번 제목 붙여라. 대리권 남용. 핵심 단어. 자기 또는 제3자 이행을 위한 그런 단어가 나오거나 아까 뭐 또 요거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한 그 외에 또 뭐 대리인이 배임, 대리인이 횡령 그거 나오면 아 무슨 권 남용? 대리권 남용 나오면 몇 조 적용한다? 107. 무슨 진이? 비진이. 꼭 기억해야 된다.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 3번 갑니다. 그 다음 3번 뭐 별 볼 일 없고 옳지 않은 것. 3번에 비진이 옳지 않은 것. 자, 표자가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표자가 무효를 주장하려면 상대방은 뭐 악의 또는 뭐 과실. 누가 입증한다? 표자가 입증해야지. 맞습니까? 예.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5번. 3번에 5번. 표자가 무효를 주장하려면 무슨 방이?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누가 입증? 악의 또는 과실을 누가 입증? 표의자. 그럼 상대방이 스스로 선의 무과실을 증명. OX, X. 그 다음에 4번. 4번 뭐 별 볼 일 없고 여러분이 그죠? 기억해 주면 되고. 자, 5번 갑니다. 자, 갑은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거에 친구 얼굴과 짜고 자기 소유 부동산을 매도한 것처럼 을에게 이전 등기해 줬다. 이거 뭐고? 제목 붙여라. 강제집행을 당할 걸 대비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하면 뭐 통정 108조 딱 읽으면서 아 이게 강제집행을 대비하여 친구 얼굴과 짜고 하면 딱 이게 뭐가 나와야지? 통정이구나. 이게 돼. 무슨 정이구나? 통정. 그럼 각각 을사에서는 유효, 무효, 무효. 그럼 이미, 자,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그러면 갑과 을사에서는 유효, 무효, 무효. 누가 소유자? 갑. 근데 을이 자기 명의로 등기 한 걸대로 제3자 매도하고 이전 등기 해줬다. 그럼 제3자가 뭐이면은, 선이면은 뭐, 유효, 악이면 뭐, 무효. 여기 가는 거지. 됐습니까? 자, 옳은 거 됐습니다. 제3자가 가장면 알고 치등한 경우 끊고, 경우 때면 무조건 끊어야지. 그럼 제3자가 뭐다? 악이다. 갑은 제3자에게 반환 있다? 있다! 뭐 없다고. 지금 주어, 알고 있는 경우 했잖아요. 뭐 알고 있는 경우? 알고 있는 경우 갑은 있다? 지금 됐습니까? 제가 이야기한 거 알아들으면 이제 문제풀이 계속해도 되고, 제가 이야기하는 걸 못 알아듣겠다 그럼 문제풀이 계속하면 안 되고 뭐 들어야 되노? 그렇지, 이론 들어야 돼. 이론, 이론. 지금 다 알아듣겠죠, 그지? 그 다음 2번. 제3자가 선의로 매수하여 이전 등기한 경우 하면 제3자 확정적으로 그대로 받아 유효. 이후에 가장매매라는 거, 자, 최초의 제3자가 선의다 그대로 받아 유효. 그럼 뒤 사람은 뭘지라도? 지라도 유효. 이후 가장매매나 알게 되면은, 아니 또 나중에 알았다.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행위시. 그럼 행위시의 선인데 나중에 알았다. 선이 악이. 선이. 무조건. 나중에 알았다 하면 뭐? 무조건 뭐? 선이. 이후에 가장매매나 알게 되더라도 제3자가, 자, 여러분, 요거는 좀 틀, 요거는 조심해야 된다. 요거 조심해야 된다. 요거. 당사자 무효. 선의의 제3자. 그대로 뭐다? 유효. 자, 당사자 선의의 제3자의 무효 주장할 수 없다. 근데 거꾸로 잘 나온다. 주어. 선의의 제3자가? 금방 뭐랬노? 선의의 제3자. 다시 한 번 더? 선의의 제3자가?
당사자에게 무효 주장할 수 있다 하는 것. 거꾸로 여기도 마찬가지다. 주어 되면 지금 뭐 몇 번 보고 있노? 5번에 2번. 알게 되면 하더라도 여전히 알게 되면 하면 알게 되어도 제3자는 선의하기. 선의죠. 아까 언제를 기준으로 하니까 행위시. 자, 알게 되면 제3자가 하면 거꾸로 무슨 제3자가? 선의의 제3자가 무효를 주장할 수는 있다. 그래서 2번 맞다. 국어가 돼야 된다. 됐습니까? 거꾸로 이런 무슨 거로? 무슨 제3자가? 제3자가 무효 주장할 수 있다. 나는 유효 안 하고 무효할래?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번 짱 중요. 무슨 거로? 거꾸로. 로꾸꺼. 진짜 그죠? 한 10년 전에 그때 그 누굽니까? 로꾸꺼 부른 거. 갑자기 생각나. 그죠? 거꾸로 반대. 아, 그때는 뭐가 있냐 하면은 그거, 뭐, MP3 처음 나왔을 때. 많이 했고, 조카가 막 하고 있냐. 그게, 삼촌. 야, 로꾸꺼가 뭐야? 삼촌, 거꾸로 몰라? 아니, 로꾸꺼가 뭐냐고. 아, 거꾸로. 아니, 로꾸꺼가 뭐냐. 잠깐 해보니까, 아니, 삼촌, 지금 왜 머리가 그래 나빠. 거꾸로 하니까. 거꾸로 하니까, 무슨 거? 로꾸꺼. 노래가 있더라고. 잘 나온다. 무슨 제3자가? 제선의 제3자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하면 맞다. 꼭 주어. 굉장히 중요하다. 2번. 그래서 2번. 맞고 3번 갑니다. 제3자가 악인 경우 끊고. 그럼 제3자가 악이면은 당사자는 찾아올 수 있다. 갑의 채권자는 갑이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하여 등기를 회복하지 않은 한 위 부동산에 아무런 권리를 행사 못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채권자 대위권. 무슨 자 대위권?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를 대위하여 무효를 주장해서 일단 채권자 갑 앞으로 해놓고 압류할 수 있다. 갑과 을의 매매는 가장이므로 제3자 이전 등기는 언제나 무효가 아니고 악일 때만 무효. 선임에는 그대로 뭐다? 유효. 제3자가 선인 경우 끊고 제3자로 매수한 전득자가 뭐일지라도 악이일지라도 전득자는 그대로 뭐다? 유효. 갑은 전득자에게 무효 있다가 아니고 뭐다? 없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런 거. 그럼 여러분 7번까지만 하고 마칩시다. 그죠? 자, 갑과 을이 통정으로 주택을 넘기면 허위를 채우고 이전을 그 후 갑은 자기 채무를 담보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채권자 명의 위주택에 저당권 설정했다. 자, 아무것도 모르는 병의 저당권은 그대로 마다 유효. 그럼 만약에 갑과 을 사이에 그럼 소유권이 누구한테 돌아가도 갑에게 돌아갈 수 있죠? 이건 병이 소유권이 아니고 저당권이니까. 그럼 갑은 소유권 찾아가는데 무슨 권이 설정된 저당권? 저당권이 설정된 소유권 찾아가는 거. 특이합니다. 이거 잘 나온다, 이거. 1번 맞다. 그죠? 병은 자신의 저당권의 위함을 주장할 수 있고, 을은 병에 대하여 저당권 말소를 적법하게 있다가 아니고 뭐? 없고. 갑은 을에 대하여 매매 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그래서 갑은 찾아가는데 뭐가 설정된? 저당권이 설정된 소유권. 갑은 을을 대리로 내세워 병의 저당권 무효임을 적법하게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갑은 병의 저당권의 무효임을 적법하게 주장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자, 그럼 어쨌든 갑은 찾아간다, 못 찾아간다? 찾아가지. 병이 소유권이면 못 찾아가지만 저당권이니까 찾아가는데 무슨 권이 설정된? 저당권이 설정된 소유권 찾아간다. 꼭 기억한다. 중요하다. 그지? 그 다음 30회로 부동산 위기로 몰린 갑이 채권자 강제집행을 면허 목적으로 친구 을과 짜고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한 것처럼 가장하여 이전 등기해 주었는데 갑은 자기 부동산을 등재인 것을 빌미로 병에게 매도하고 넘겨줬다. 자, 어쨌든 갑과 을 사이에서는 통정 무효. 그럼 병은 지금 선이냐 악이냐 안 나와 있죠. 병이 만약에 선이면 그대로 뭐하고? 유효. 악이면 갑은 찾아올 수 있다.
자, 1번 갑과 을은 가장 매우 당상 갑과 을 사이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해서 항상 무효. OX, X. 일단 병은 모른다, 그지? 병은 선이면은 그대로 뭐, 유효, 악이면 뭐, 무효. 자, 갑의 채권자는 선의의 제3자 병에 대하여 줄치고, 자, 선의의 제3자 병에 대해서는 그대로 뭐다? 유효지. 무효를 주장하여 강제집행을 시키거나 있다 할 수 없다. 맞습니까? 예. 그게 어디에 줄치노? 선의의 제3자 병에 대하여 하면 그대로 뭐? 유효니까 갑의 채권자는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병의 선의 제3자라 하더라도 권리를 취득한 전덕자가 뭐라면? 악이라면 악의 전덕자는 뭐 된다? 보호된다. 자, 앞사람이 선이면 뒤사람은 뭘지라도 악일지라도 이걸 은폐물의 법칙이란다. 무슨 물의 법칙? 은폐. 앞사람이 뭐면은 선이면은 뒤사람은 뭘지라도 악일지라도 그대로 뭐다? 유효. 보호받는다. 거꾸로 거꾸로 병은 거꾸로 4번은 제목 붙이면 무슨 구로? 거꾸로. 록구꺼. 뭐의 병은? 선의의 병은? 당사자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갑과 을의 매매는 통정으로서 유효, 무효, 무효. 오늘 여기까지 마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어디까지 풀어오냐면은, 됐습니까? 무효 취소까지 풀어온다. 어디까지? 무효 취소까지 풀어옵니다. 되겠습니까? 예. 예, 예. 부관합까지. 105페이지까지. 근데 다음 푼다. 다음 풀고. 근데 여러분은 집에서 다 풀고. 저는 다음 풀고. 제가 딱 반복되는 거 있잖아요. 중복되는 거 빼고 건너뛰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 지금 됐습니까? 예. 오늘 여기까지 마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